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우미어에서 나온 무선 8K 자석축 알루미늄 키보드인 SK75 TMR 제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는 SK75 H2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모델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우미어에서 신제품이 나오면은 저는 언제나 항상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키보드 브랜드마다 전부 특성이 있는데 우미어라는 브랜드는 항상 제품을 낼 때마다 확실한 어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선이랑 무선 모드 전부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 자석축이 블루투스 무선도 됩니다. 근데 아마 자석축 기능은 못 쓰겠죠. 아무튼 배터리는 8000mAh로 꽤 넉넉한 편이고요.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모델명이 SK75 H2가 아니라 SK75 TMR이잖아요. 이 TMR이라는 게 터널링 자기 저항이라는데 안정적인 초고속 반응을 제공하고 데드존이 제로라고 합니다. 데드존이 제로일 수가 있나요? 좀 신기한데요. 일단은 한글 설명서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분 자석 스위치는 3알 들어있고 2.4G USB 리시버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포인트 키캡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는 75% 배열에 굉장히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무게를 재보면요. 오, 2kg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제품 좀 예쁘게 잘 빠졌지 않나요? 이 키캡 폰트 색상이랑 이 액세서리 박스 컬러 맞춘 것도 너무 예쁘고요. GMK 포스포러스 같은 매칭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알루미늄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펄감이 짙은 건 아니고 아주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키보드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코팅지가 있고요. 아, 깔끔하고 예쁩니다. 진짜 요 반짝거리는 부분이 손이 안 닿는 부분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도 좀 마음에 드네요. 제가 우미어라는 브랜드를 좀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8K 무선을 지원하는 자석축이라는 거 보통 있는 스펙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디자이너의 미감이 굉장히 좀 뛰어나요. 예, 좀 제 스타일입니다.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키보드 자체에서 좀 풍겨오는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우미어 키보드는 항상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굉장히 그냥 좀 예쁜 느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 브랜드를. 아무튼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갖고 있고요. 키캡을 제거해보면 커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FR4 보강판이 들어가 있고요. 스위치를 뺐다 꼈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핫스왑 기판이라는 거죠. 이거 기계식 스위치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키캡은 PBT 재질에 이중사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안에 있는 색깔 너무 예쁘죠? 아, 이거 좀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게 잘 뽑혔다 진짜. 자, 그럼 기본기 스테빌라이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철심 소음은 전혀 없고요. 이제는 제품 무선으로 연결해서 타이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리시버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여기 캡스락 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ON으로 바꿔줄게요. 지금은 블루투스 모드인 것 같은데요. 제 짬밥으로 밀어봤을 때 펑션과 R을 누르면은 연결됐습니다. 자, 타건 느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압은 일반적인 정도에서 좀 가벼운 편인데 끝으로 누를수록 쫄깃한 맛이 생깁니다. 토독토독 포복포복 거리는 느낌의 타건음이 나오는데 자석축 특유의 날리는 소리가 나지 않기 위해 좀 노력한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좀 풍성하게 꽉 찬 그런 느낌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석 스위치다운 경쾌함, 또 그 경쾌함이 방정맞고 산티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닌 자갈자갈 거리는 쫀쫀한 맛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역시 우미어네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키들의 튜닝 상태는 전체적으로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스페이스바는 조금 더 청명한 소리가 나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튜닝 상태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자, 지금은 포인트 키캡을 써봤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맥 OS 전용 키인데 조금 그 기본 키캡이랑 달라요. 지금 여기 보이는 D랑 F 한번 봐보세요. 키캡의 높이가 좀
좀 다르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통일감이 없기는 한데요. 구별이 또 잘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좀 요거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는 유선으로 꼭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펑션 키랑 T를 눌러서 유선 모드로 진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언어는 여기 맨 끝에서 잉글리쉬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재연결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요 우미어 키보드는 여기에 펑션 키가 있어요. 스페이스바 바로 옆에 Alt 키인 한영 전환 키를 쓰는 우리 한국인 유저분들에게는 이게 좀 불편하죠. 이거 여기 있는 FN 키 바꿀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컨트롤 키에다가 이렇게 Alt 키를 매핑을 했고요. 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거는 한국인 유저로서. 그리고 특수 문자를 쓰려면은 펑션 세팅에다가 정확하게 컨트롤을 매핑을 해줘야 되네요. 자, 그럼 미음 눌러가지고 펑션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특수문자나 한자를 입력해 줄 수 있네요. 자, 자석축 키보드는 뭐 매크로나 라이트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스트로크 세팅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웹에서도 소프트웨어 실행이 가능합니다. 웹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네요. 한글로 나오고 있어요. 요 접속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보니까 한영전환 요 알트 키매핑 하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UALT를 매핑해놨죠. 이게 기존에 있던 FN키를 다른 키에다가 매핑을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ALT를 쓸 수 있는 거였어요. 한영전환을. 근데 이게 FN 설정에서는 또 여기를 세팅을 못해줘요. 그래서 저는 Shift키에다가 오른쪽 컨트롤키를 매핑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이게 어차피 75% 배열이라 굳이 FN키가 사실은 크게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우측 컨트롤을 그냥 그대로 우측 컨트롤로 씁니다. 그리고 FN을 엿다가 넣었어요. 뭐 사용자분들에 따라서 여기에 넣어도 되는 거고 사실 FN키는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좀 베스트인 것 같긴 합니다. 아, 드디어 한국인이 쓸 수 있는 배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영전환 바로 가능해졌죠. 자, 다시 래피드 트리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조정을 시작하다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가지고 조정 눌러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 캘리브레이션을 다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살짝만 누르면 이렇게 안 되는데 끝까지 꾹 누르면은 세팅이 다 되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키보드를 처음 구매했거나 아니면은 스위치를 교체해줬을 때 그리고 사용하다가 키보드가 좀 이상하거나 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보통 만져보던 홀 이펙트 그러니까 HE 제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션 포인트 입력 포인트를 설정해줄 수 있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켜야 뭐 릴리즈 거리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요거는 HE가 아닌 TMR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누르기 포인트, 드러 포인트, 그러니까 프레스 포인트, 릴리즈 포인트를 바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기계식 스위치의 접점 포인트를 프레스 포인트 하나, 릴리즈 포인트 한 개 이렇게 설정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현재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떼고 여기 사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기존 래피드 트리거, 그러니까 프레스 릴리즈 거리로 먹는 상태가 아니니까 입력이나 입력 해제가 되지 않고요.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풀 퀵 트리거 이걸 켜줘서 거리값을 또 적어줘야지 기존 래피드 트리거처럼 작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들어 릴리즈 값은 지금 비활성화가 됐죠. 지금 요거 풀 퀵 트리거 이 옵션은 기존 뭐 FPS 유저분들은 대부분 키를 이렇게 뭐 반만 누른 채로 이동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누르거나 떼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리듬 게임이나 격투 게임 같이 뭐 이렇게 연속 짤짤이를 넣으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뭐 사용자의 버릇에 따라 FPS 유저분들도 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옵션들은 이 물음표 버튼 누르면은 대략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이라 이 설명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치 설정 메뉴입니다. 여기는 스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해당되는 스위치로 교체를 해주셨을 때 키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스위치로 바꿨다 하고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키를 이렇게 다 바꾸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특정 키만 몇몇 개의 키만 바꿨을 때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건 편의성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스위치도 경제적으로 몇 개만 사서 바꿔서 써보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으로는 고급 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키에 네 개의 키 입력을 넣어줄 수 있는 DKS 기능, 그리고 키를 길게 누르고 있을 때와 짧게 누를 때 다른 입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모드탭 기능, MT 모드탭입니다 이게. 그리고 연속 키 입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보통은 토글키, TGL 토글키로 불리는 트리거 전환 기능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냅키는 SOCD 들어보셨죠? 그 기능을 말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하나는 A, 하나는 D키를 세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기능은요, A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누르면 D키가 작동하고 D키를 떼면 누르고 있던 A키가 작동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캐릭터의 끊김없는 빠른 무빙을 원하거나 격투 게임에서 두 개의 키를 동시에 입력해야 되는 상황, 방어하다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방어하는 상황, 이럴 때 사용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폴링 레이트 값을 바꾸는 곳은 따로 없고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8K 폴링 레이트로만 사용하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메뉴에서는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최신 기술이 들어간 키보드는 가장 최신 업데이트로 세팅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다 최신으로 돼 있고요. 아니 근데 지금 외부로 접속하니까 이것도 무선으로 세팅이 되네요. 무선으로 하니까 메뉴가 또 몇 개 빠졌는데요. 아 이거 유선으로 해줘야겠다. 좀 약간 불안하다. 다시 정정할게요. 유선 세팅이 훨씬 더 빠르고 오작동 방지 모드 이런 것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세팅하는 데서도 또 오류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대한 극단적으로 세팅해볼 건데요. 요 누르기 쪽에서 너무 올리면 이런 거 뜨더라고요. 이거를 안 뜨는 정도만 딱 0.7에서 뜨고 0.71에서 안 뜹니다. 0.71로 놓고 할게요. TMR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이 TMR이란 자기저항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 기술입니다. H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밀하게 자석 위치를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움직임도 감지 가능하고 더 빠른 응답, 더 낮은 입력 지점 구현 가능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 비슷한 얘긴데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력 소모가 낮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8K를 쓰면은 H 자석축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겠죠. 세팅 끝났으면 이거는 이제 무선 8K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온도 안정성이 좋다는데 기존 자석축 키보드는 막 이렇게 스위치를 연타를 하면은 이 스위치 안에서 어쨌든 간에 마찰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자석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석 스위치 안쪽에다 이렇게 구멍을 막 두 개 뚫어가지고 뭐 쿨링 효과가 나오게 온도를 조절한다던가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스위치를 누를 일은 제가 하는 게임에서는 없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좀 그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H 스위치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세상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8K 무선이라니. 거기다가 전력 소모까지 덜하면은 대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일지는 또 궁금하긴 하네요. 준비 완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무선으로도 지금 그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 티어가 낮고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만세 브레이킹이 되게 잘 걸리는 느낌인데 이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처치 완료. 사살해라. 처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미어 SK75 TMR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H 제품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소프트웨어지만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린 부분을 제외하면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 제가 발로란트 연습장에서 느낀 만세 브레이킹 잡히는 느낌은 이게 뻥 안 치고 그냥 좀 다르기는 했어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까지 자석축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브레이킹이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